하나로 스킨케어와 프라이머 효과를 내는 밤타입 크림으로 수분감 충전과 결정리를 한 번에 해볼게. 365일 잊으면 안 되지만 더 따사로운 봄의 쌀엔 촉촉하고 순한 선크림을 잊지 말고 발라줘. 백탁이 거의 없어 메이크업 전에도 쓰기 좋은 제품이야. 원래 피부톤보다 살짝 더 밝은 파데를 밀착력과 지속력을 위해 소량씩 여러 번 많이 두드려줬어. 지속력은 메이크업 픽서로 한 번 더 착 챙겨주자. 은은한 무펄 핑크 블러셔를 사선으로 색감이 살짝 올라오도록 살살 쓸어줄게. 조명이 많은 환경과 사진 촬영을 대비해서 이마, 콧대, 윗입술선, 턱, 광대에 하이라이터를 발라줄게. 너무 진한 쉐딩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며 얼굴 외곽과 콧대에 음영을 넣어줬어. 베이스 섀도우는 눈가를 밝혀주는 피치색으로 눈두덩이 전체적으로 넓게 바르고 카라멜 컬러로 아이홀 부분까지 그리고 언더 삼각존에도 음영을 잡아줬어. 브라운 펜라이너로 점막을 가볍게 채운 후 꼬리는 살짝 내리다가 일자로 쭉 빼줄게. 붉은기가 은은하게 도는 딥브라운 컬러로 눈꼬리 쪽 음영을 더하고 쌍꺼풀을 연장시키듯 살살 그려줘. 색감이 진하지 않은 글리터를 애교살 앞쪽을 중심으로 발라줬어. 인조 속눈썹을 붙이거나 마스카라를 아주 꼼꼼하게 발라 속눈썹 한 올씩 살려주며 눈을 또렷하게 만들었어. 아이브로우는 너무 각지지 않은 모양으로 그려줄게. MLBB 컬러로 입술 라인을 정리하며 연하게 전체적으로 바르고 입술 안쪽에 채도가 높은 핑크립을 톡톡 발라 그라데이션 립을 완성하면 하객 메이크업 끝!